사실 너무 변수가 많아요. 리얼터부터 이제 찾으시는 게 맞는데 네. 고기집 브로커부터 이제 컨택을 하시고 변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인의 버짓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은행은 10%, 네. 어떤 은행은 20%까지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가 사전승인이에요. 네. 그것도 중요하고 부동산을 이제 많이 불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브로커랑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집을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네네. 언제 모기지 브로커를 컨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네. 나는 뭐 이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컨택하는 게 좋은지 내가 집을 살려고 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리얼터를 선정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은지 언제 컨택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바로 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라는 거는 마음을 먹었을 때 지금 이제 집을 사겠다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네.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는데 네.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하는 것과 네. 인터넷에서 카더라 뭐 요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집을 먼저 보고 나서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너무 변수가 많아요. 모기지를 끼고 갔을 경우에는 그렇죠. 현금으로 구매하시면은 사실 리얼터부터 이제 찾으시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모기지를 끼고 하실 거면은 모기지 브로커부터 이제 컨택을 하시고 본인의 버짓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주택시장이 이렇게 핫하지가 않을 때는 네네. 저희가 집을 구매할 때 컨디션을 미리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컨디션을 걸면 거의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을 못 살 정도가 되니 그렇죠. 사전승인 같은 경우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사전 승인이 내 인컴이 여기니까 그렇죠. 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가 사전 승인이에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대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서류를 이제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네. 실제로 대출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모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있으면 그 모든 변수를 제가 다 없애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소득 금액을 증명을 할 때 네네. 해외 인컴도 증명을 해주나요? 지금? 해외 인컴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는 얘기는 99%의 확률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한국 소득으로 이제 한국 이제 캐나다에 한국 또 은행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이 있는데 이 소득 증빙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영어로 또 다 서류를 준비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추세는 해외 인컴은 좀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추세다. 네, 근데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제 한국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가져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돈이 안 묶여 있으면은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준비를 잘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게 준비가 잘 됐으면 만약에 내가 인컴도 좋고 다운 페이먼트도 좋고 신용 점수도 좋고 이랬을 경우에는 제가 컨디션 없이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모기지 받을 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저도 보통 뭐 저를 담당해주는 모기지 브로커나 이런 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기지를 받고자 할 때 좀 진행 절차라든가 뭐 네네. 중요한 뭐 모든 서류는 아니겠지만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몇 네. 가지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리 어프로브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전 승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그냥 내가 인컴 얼마 보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겠다가 아니고 실제로 서류를 준비해서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 네. 그거랑 이제 T4 네. 네, 이제 보통 2년을 요구를 해요. 네.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슬립 있죠? 네. 페이슬립도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네. 확인을 해서 네. 인컴이 이제 편차가 있는지 네. 그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 관련된 부분 네. 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직장인 분들은 요 정도까지만 있으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이 한 개, 두 개 더 있다. 뭐 렌탈이 있다. 이러면 또 서류 하는 게 또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근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금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2년치 텍스 파일링 하신 이제 기록도 있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셨다고 이제 증명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1금융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2금융 기준으로는 이제 6개월치 네. 그래서 뱅크 스테이먼트를 보고 나서 네. 실제로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네. 그리고 익스펜스는 얼마인지 네. 이걸로 또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점이 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제 맞아 이거 깜빡할 뻔했어요. 네. 요새 제일 핫한 질문이죠.
캐나다에서 지금 외국인들 집 구매 막았다가 네네. 지금 워커들에게 이제 다시 네. 풀어줬잖아요. 그쵸. 자, 그럼 모기지도 워커들한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주택 이런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 불패 시나리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지금 렌트 하시는 게 더 사신가요? 아니면 집을 사시는 게 더 사신가요? 네. 거주용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렌탈용으로 사시나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지 않지 않나요? 이자율이 높다고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거냐라는 말이죠. 이제 정부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집값이 올라간다.